네, 안녕하세요. 현수입니다. 지금 저는 태국에 와 있고요. 지금 체크인을 하고 좀 쉬고 있다가 성준이를 꼬셔가지고 한번 밖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성준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밖으로 가보시죠. Let's go. 오케이. 이렇게 한번 태국 도착했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태국 밖에를 보면서 공부할 생각으로 와가지고 한번 공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펜이랑 책들을 아주 가지런하게 놓인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뭔지 아시죠? 진짜 해볼게요, 공부. 야, 성준. 어. 아, 방콕 태국 가져와가지고 공부야. 아, 나 근데 하긴 해야 돼, 진짜 공부. 나와서 밥이나 먹자. 밥? 냉장고 바지 그것도 사고 좀 야시장 가가지고 밥이나 먹고 땡모가는 맛이야. 수학여행까지 왔는데 공부 말고 야시장 가자. 갈까? 가자. 네, 렛츠고. 렛츠고. 와, 이게 그 야시장인가? 야시장, 야시장. 뭐 먹을래? 좀 돌아다녀보자. 나 너랑 여기 오려고 용돈 다 털어서 왔잖아. 용돈 다 털었어? 걱정 마, 나만 믿어. 너 여기서 팔찌 하나 사갈까? 네? 나 팔찌 하나 사고 싶었거든. 이쁜데? 이거? How much is it? 390. 390? 오. 35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디스카운트? 네. 바이 유. 할인 받았다. 한 13,000원에 샀네. 나쁘지 않은데? 자, 돈 많이 챙겨왔어. 아, 나 땡무만 먹고 싶은데? 일단 먹을 거 생각해놔, 돌아다니면서. 어? 이거 되게 유명하대, 버터 과자. 이거 하나 먹어볼래? 하나 먹을래? 그래? 예. Please, one please. 얼마 드렸어? 500. 500? 500? 500 같으면 한 2만원? 아, 감사합. 그러면 우리 땡무가는 하나 사고 이거랑 같이 먹자. 저기 있네, 땡무가 저. 아, 저기야? 결제하는 걸 찍어줄게. 너 땡무반? 너가 사. 오케이. 후, 땡무반. 예, 잘하는구만. 영어가 늘었어. 아자, 너무 먹어보고 싶었거든. 땡무반? 나도. 궁합, 궁합. 근데 몇 바트임? 50바트? 50바트. 콩콩캅, 콩콩캅. 구매 완료. 샀어, 샀어, 땡공관. 네. 뭐 맛있는 거 보면 사죠. 어? 왜 연예인 아니야? 쟤네가 케이콘도 태국 왔다 그래. 우경준인가? 나 연예인 사면서 연예인 처음 봤어. 아, 그래? 난 옛날에 한번 본 적 있어. 싸이, 싸이 알지, 싸이. 아, 싸이 알지. 나 싸이 한번 본 적 있어. 어디가? 어디가? 술 코너네. 미성년자라서. 자, Let's go. Let's go. 그러면 또 이제 그거 알지? 그 국물이야. 냉장고 바지 같은 거 알지? 아, 끼리 바지. 바지. 응. 그거 한번 사러 가라. 또 야시장 오면 사이를 나오더라고. 와, 진짜 맛있다. 응. 너무 시원해. 와. 아, 여기 있다. 그러네. 여기서 사면 되겠는데, 그냥? 난 블랙. 블랙? 난 붉은 악마로 갈게. 오케이. 근데 아이들 것도 사자 그냥. 오케이, 오케이. 태현이 파란색 좋아하잖아. 그렇지. 파란색 사주고 경준이 white 경준이 무채색이거든. 그다음에 휘 약간 좀 튀는 거. 초록색? 초록. 그리고 마지막 준혁이 보라색? 오케이 좋다. 요. 얘들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샀다. 고마워 해라. 가자. Let's go. 나 살 거 사야 돼. 나도. 난 여기서 냉장고 바지랑 땡고만 사는 게 목표였거든. 나도. 뭐 그냥 간단한 거라도 먹자. 그래. 여기서 붕어빵 먹을래? 붕어빵? 좋다. 항상 준비돼 있구만. 이 정도. 볶음밥. 이렇게 먹고 가자. 드디어 자리를 잡았다. 드디어 앉았어. 드디어. 붕어빵 먹어보자. 한번 부숴보자.
형님아. 우리 이거 먹고 쇼핑몰 가, 쇼핑하러 가자. 옷 좀 사야 돼. 아, 간 김에 나도 구경하다가 이쪽에서 사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제 배도철 찾았으니까 놀러 갑시다. 오케이, 쇼핑몰 가자. 요요요. 요요. 오래 도착을 했고. 요. 요. 지갑 챙겼어? 네. 요, 멋있는데? 진짜 여긴 또 되게 시원해. 시원해. 너무 좋아. 행복해. 내가 여기 일단 문 닫았어? 너 늦게 왔나 보다. 늦게 왔나 봐. 진짜 다 닫았나? 졸라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 넘어가 보자. 가보자. 뭐가 있겠지. 와. 와, 이쁘다. 아, 진짜 살 때가 하나도 없나? 아, 사고 싶은데, 진짜. 너무 아무래 하지 마. 아, 진짜. 와, 진짜 마켓이구나. 그렇네. 호텔 가서 먹을 것도 몇 개 사갈까?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 사이즈 뭐? 마카다미아, 스몰. 엄카야? 개카입니다. 개인 카드구만. 우와, 대박. 하나 먹어보자. 우리 졸로 넘어가면서 말소를 그냥 부탁해. 네. 포테이토 초콜릿. 오리지널, 투 오리지널. That's it. 와우. 이제 먹을 거 다 샀는데, 근데 너가 너무 맛있었어. 내가 살려고 했는데 현수가 사준다 해가지고 한국 가서 내가 목에 안 팠대. 오케이. 숙소로 갈까? 가보자. 응. 그럼 안녕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안녕. 갑시다. 오케이. 와. 웰컴. 너무 좋아. 네, 저희 이렇게 오늘의 일정. 야시장 갔다가 쇼핑몰 갔다가. 이렇게 숙소까지 도착했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고 알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맞아. 수학여행 이렇게 가는 사람이 또 있을까? 태국의 문화를 한껏 받지 않았나? 네. 태국의 약간 그 에너지. 에너지. 난 아까 저기 책상에 내가 공부하던 거 있거든. 공부하는 거 여기서 공부해볼게요. 네. 야오. 야오. 수학여행 왔으니까 뭐야, 수영해야지. 그치. 또 수영이 빠질 수 없지. 공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도 식힐 겸 애들도 밑에 내려와서 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있네. 저 놀고 있네 벌써. 놀려고 내려왔습니다. 바로 가자. 가보시죠. 바로 가자. 가자. Let's go. 먼저 놀고 있었어?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갔지? 난 안 들어갔고 있어. 저기 경준이 있네. 경준이. 내가 밀어버렸어. 뭐 하는 거야?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운동을 해야 돼. 우선 운동해야 돼. 스트레칭이 스트레칭. 맞아. 스트레칭. 하나, 둘, 셋. 자, 머리. 하나, 둘. 자, 다리. 자, 몸통. 네, 저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하고 있어. 잘하는데 머리 끝까지 안 담그네. 안 가보든가. 안 가보든가. 내 머리. 안녕. 야. 왜 이렇게 무거워? 와, 잠깐만. 괜찮아. 내 머리. 시작. 나이스. 레디 고. 뭐야.